안녕하십니까. 평택에서 사업하고 있는 손미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찾은 평택에 사업하고 있는 손승표라고 합니다. 저는 15년 동안 카페 일을 했었는데요. 불규칙한 영양식 습관과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30kg 가까이 쪄서 친구를 통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누나와 같이 카페 일을 하면서 체중 20kg가량 불었고 건강상의 문제로서 다이어트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할 때는 이게 1주차, 2주차 때까지 열심히 하다가도 3주차 돼서부터는 먹을 것과 이런 거 유혹에 못 이겨서 이렇게 무너지기가 일쑤였는데, 확실히 팀을 결성해서 하다 보니까 채팅방을 만들어서 서로 이제 운동 방법이라든가 식단 같은 것도 같이 공유하게 되고 서로 이제 동급을 갖다 보니까 꽤 더 열심히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 해독 주스라는 것도 이렇게 먹어서 화장실에서 살다시피 해서 근육이랑 수분이 다 빠질 정도로 결과치가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다이어트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것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정말 없었구나. 유산화라는 효소 자체가 내 몸에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제대로 충족을 시켜서 건강한 몸 상태를 만들어줘서 다이어트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